중국 각지에서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 운행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테슬라 차량에 설치된 주차 감시 카메라를 통해 민감한 정보가 해외 유출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스촨성 청두의 한 공공기관. 보안 요원이 테슬라 차량의 진입을 막아섭니다. 운전자가 이유를 물으며 항의하자 경찰이 다가와 이렇게 설명합니다. 외신들은 지난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기간 청두를 방문한 시진핑 주석의 동선에 따라 테슬라 차량의 접근 차단 지시가 내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허베이성 베이다이허에서도 7월부터 두 달 동안 테슬라 운행이 금지된 적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여름 휴가를 겸해 모여 시진핑 주석의 3연임 등을 논의했던 곳입니다. 지난해 9월 장시성의 한 방송국을 비롯해 최근 후난성의 지방공항 등 곳곳에 테슬라 주차금지 표지판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센트리 모드라고 불리는 차량 도난 또는 파손 감시 시스템 때문입니다. 테슬라 차량에 설치된 여러 대 소형 카메라에서 수집된 정보가 미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실제 중국은 2021년 4월부터 일부 정부기관과 군부대에서 테슬라 차량 이용을 금지해 왔습니다. 국가 안보를 내세운 중국 당국의 테슬라 금지 조치,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자국 전기차 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견제구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